오셨어요? 예. 어디로 갈까요? 교회부터 갑시다. 예.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지역마다 똑같은 상황이 보고됐어요. 예? 교회마다 동방문계로 간 사역자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능자를 증거해서 많은 교인들이 받아들였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어떻게든 양들을 지켜야겠네요. 네,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게요. 빨리 사역자를 불러다 동방번개가 양 훔치지 못하게 대책을 마련해야겠어요. 네. 여보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진이언 소결자매가 동방번개로 갔어요. 뭐요? 진자매 집에서 동방번개랑 예배한답니다. 벌써 몇 명이나 동방번개를 받아들였대요. 두 분이 빨리 좀 처리해주세요. 바로 갈게요. 가죠. 자매님. 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볼수록 마음이 맑아지네요. 네. 보니까 계시록 예언도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게 이젠 완전히 확신이 드네요. 네. 아멘. 저도요. 아멘. 어제 형제 자매들한테 전해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좋다면서 다들 알아보고 싶대요. 좋네요. 다들 재림에 관한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도 알고 대재난도 곧 닥치고 다 주님이 오신 것 같긴 한데 주께서 어디에 현현하셨는지만 몰랐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같고 권능이 느껴진대요. 네. 곧바로 주님이 오신 거냐고 묻길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현현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면 진리를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네. 아니, 언제 시간 정해서 같이 예배해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바로 가죠. 잘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종교계가 다 황폐해져서 성령의 사역을 잃은 지 오래됐죠. 예배 때도 다 세상 얘기나 하고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빛비춤 없이 무미건조하고 아무리 봐도 대재난은 닥칠 것 같은데 기다려도 주님은 안 오시니 믿음도 사랑도 다 잃고 그냥 어둠에 빠진 채 주님 오셔서 구해주기만 기다리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주의 현현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이끄시죠. 아멘. 아멘.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을 증거해야 해요.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네. 주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께서 빨리 나타나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데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어? 아니요. 제가 갈게요. 엄마, 책부터 여기도요. 지워요. 목사님 오셨어요? 네, 형제님. 목사님? 아, 계셨네요. 목사님 오셨어.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목사님, 장로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자매님, 소자매님. 이 지역 교회들을 두 분한테 맡긴 건 양성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동방번개를 받아들여요?
성도들까지 데리고 같이 듣다니. 이건 주의 길을 떠나고 주를 배신한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어서 빨리 회개하세요. 아니면 주님을 배신한 죄는 잘 아시죠? 네. 벌받아 지옥에 갈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동안 주의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 헛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앉아서 말씀하시죠. 네. 일단 앉으세요. 장로님도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자, 자매님도요. 그동안 동방번개와 교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많이 봤는데 정말 다 진리의 말씀이었고 주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현현하셔서 하신 사역인 걸 확신하게 됐어요. 네. 안 그래도 목사님께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오셨네요. 주님의 섭리인가 봐요. 그니까요. 아, 마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자매님도 계시니 하나님 말세 사역에 대해 들어보시고 나눠보죠. 뭐라고요? 우리한테 전능자를 증거해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주님이 정말 오셨다면 우리 목회자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동방본계 사람한테 듣겠냐고요. 지금까지 종교계 많은 목사님들이 동방번개를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건 동방번개는 아니란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강조했어요. 동방번개 접촉하지 말랬죠? 그런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네? 자기 혼자 미혹된 것도 모자라 동방번개 사람들 데리고 교회에서 양을 훔쳐가다니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 구하러 온 겁니다. 얼른 동방번개랑 연 끊고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네, 얼른 회개해요. 목사님, 그 말씀은 좀 아니죠. 동방번개의 내용 듣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정죄만 하시면 쉽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네. 동방번개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예언에 분명히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방번개란 주님의 말세 현현과 사역이에요. 네. 동방번개를 알아보니 성경과 주의 말씀에 완전히 맞았어요. 네. 네. 목사님, 종교계에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 진리가 맞고 주의 음성이라며 동방번개를 받아들였어요. 동방번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고 진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목사님, 장로님,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면 찾고 구해보는 게 주님 뜻에 맞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고 말세 사역 함께 알아봅시다. 네. 형제님. 목사님,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소망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들림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주님이 돌아오셨고. 당신이 뭔데? 어따 대고 설교하려 들어? 좋게 말할 때 입 다물어요. 감히 우리 교회에 양을 훔치러 와? 간들이 부었구만. 얼른 가요. 아니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 가자. 가요. 가. 말로 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정죄하고 사람을 내쫓고 어떻게 찾고 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자매님. 네. 위해서예요. 주 안에 형제 자매예요. 왜 이렇게 사랑도 없으세요? 사랑? 동방번개는 이단이에요.
이단을 전하는 건 형제 자매가 아니지. 맞아.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가야. 맞아요. 얼른 가자. 형제님. 목사님, 장로님. 진리를 알아볼 의향이 있으시면 같이 앉아서 나눠보시고요. 저희를 방해하려고 오신 거라면 그만 돌아가세요. 진전해. 완전히 미혹됐구만. 아주 답이 없어. 진이언, 소결, 경고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동방번개 사람 데리고 사람들 빼가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후회하지 마요. 절로. 아무래도 복음 전하는 거 서둘러야겠어요. 자매님, 우리 각자 움직여요. 그래요. 여러분, 진이얼 소결 자매가 전능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방번개와 양 훔치러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다 빼갔어요. 오늘은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상의해 봅시다. 두 분은 교회 사역만 10년 넘게 해왔어요. 성경도 잘 아시고 믿음 좋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동방번개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만나서 얘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결정해요. 맞아요. 네, 그 와중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둘 다 중요한 사역자라 교회 사역을 오래 해왔어요. 진자매님 경우는 사역하다가 공안에 잡혀 4년을 살고 나왔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잠깐 미혹된 것 같은데 그분들을 구할 생각부터 해야죠. 네, 맞네요. 그러네요. 구해내야죠. 맞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하 목사님이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린 성경을 지키고 주의 길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전능자의 말씀으로 반박을 하고 대화가 안 돼요. 보니까 두 분은 이제 마음을 굳힌 모양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 보여요. 거기다 지금 동방번개 사람들이랑 양 훔치러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께 맞서고 주를 배신한 겁니다. 따라서 진의현, 소결자매 출결을 건의합니다. 출결요?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뭐가 너무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주님을 배반하면 당연히 출교죠. 당연하죠. 출교죠.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은 주님을 완전히 배반했어요. 출교해야 합니다. 그 둘 따라서 동방번개 믿으면 다 출교입니다. 자매님, 동방번개 전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저 안 들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으니 그 외에는 말씀과 사역이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을 멀리하면 이단이에요. 동방번개는 이미 성경을 벗어났으니 이단이에요. 자매님, 주님 섬긴 지도 오래됐고 성경도 잘 아셔서 이런 거 잘 하실 텐데 어떻게 동방번개를 믿으세요? 자매님, 목사님 말에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령께서 증거하셨어요? 자매님은 주님을 믿으세요? 목사를 믿으세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지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도 구약 성경을 벗어나셨는데 목사님 말대로면 예수님의 사역도 부인하고 정죄하는 게 되잖아요. 자매님, 주님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죠. 사람 맹신하지 말고요. 정말 목사님 말처럼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없다면 사도 요한이 한 말 알죠?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라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또 주님의 예언도 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요? 그런 건 생각을 못해봤네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구한 권능이 있으신데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겨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만 한정되겠어요? 하나님이 성경 외에 새 사역과 새 말씀을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사역마다 새로운 시작인데 어떻게 성경에 미리 기록되겠어요? 자매님, 주님을 오래 믿어왔는데 매사에 진리를 찾아야지 목사들의 말만 맹신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니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죠. 자매님, 맞는 말씀인 거 아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을 안 따를 순 없어요. 자매님 말 듣고 동방번개 믿으면 목사님이 절 출교시킬 거예요. 그럼 주님을 믿어온 건 다 뭐가 돼요? 아휴, 자매님. 저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자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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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매님. 자매님 계세요? 네, 있어요. 왜 왔어? 가요, 가! 자매님, 잠깐만요. 가요, 가! 아, 왜 그래? 당신 동방번개 믿잖아. 주님을 배반해놓고 나까지 미혹하려고? 가! 이제... 자매님. 됐어! 자매님. 자매님. 가요, 가요, 가요. 목사님이 말도 섞지 말래요. 다신 오지 마요. 저기... 가요. 목사님이 자매님. 만나지 말랬어요. 제발 좀 들어오세요. 가요, 가. 자매님 계셨네요. 왜 왔어요? 목사님이 주님 배반한 사람 들이지 말랬어요. 자매님, 그만 가요. 제 얘기 좀 가요, 들어보세요. 가요, 가. 그게... 자매님. 자매님. 내가 짊어진 중임과 내가 받은 부탁, 그리고 너의 책임을 너는 다 알고 있는가? 너의 역사적 사명감은 어디에 있는가? 너는 다음 단계 사역의 진전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이겠는가? 너의 임무는 매우 중하지 않은가? 그들은 빈궁하고 가련하고 눈멀어 어찌할 바를 모르며 흑암 속에 떨어져 애곡하고 있는데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밝은 빛이 유성처럼 홀연히 내려와 오래도록 사람을 억압한 이 흑암 세력을 몰아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며 주야로 바라거늘 어느 누가 다 알겠는가? 생각해보니
읽겠습니다. 말세의 사역은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경영계획을 끝마치는 사역이다. 그것은 때가 이미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날은 이미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 즉 그에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모두 하나님 자신의 시대로 이끌어 들어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은 사람의 행위를 살피거나 사람의 생활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좌 앞에 온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까지 걸어온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사람들이다. 그런 이상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받아들인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정결케 할 대상이다. 아멘. 아멘. 네, 좋아요. 말씀이 좋네요. 교회 분이네요. 제가 갈게요. 아, 내가 갈게. 누구세요? 아이고, 형제님들 오셨군요. 누가 온 거죠? 형제님. 예. 사역자 모임엔 왜 안 오셨어요? 목사님이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형제님, 예배드리고 계세요? 아, 진자매님이 오셔서 교제 중이었어요. 뭐요? 진자매요? 마침 잘 됐네요. 같이 들어요. 목사님이 두 사람 들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미혹되면 어쩌게요? 아, 그래요. 왜 지금 목사님 말대로 안 해요? 이거 목사님 아시면 어쩌시려고. 출교당해요. 네. 빨리 쫓아내시죠. 그러죠. 형제님, 저희는 여태까지 목사님의 말만 듣고 동방봉계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자매님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맞고 실제적이에요. 성경에 딱 맞아요. 오늘 이렇게 오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는 게 어때요? 형제님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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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오셨어요. 형제자매님, 어떻게 동방번개를 알아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동방번개는 주님께서 돌아오셨다면서 진리를 말씀해 심판사역으로 정결케 하고 구원한답니다. 게다가 이미 들림받았다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네? 되죠. 목사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죠. 맞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요. 아멘. 주님 오시면 바로 들림받습니다. 더는 구원의 사역이란 건 없어요. 동방번개는 성경에 어긋나서 총회가 이단으로 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알아본다는 겁니까? 네? 자, 형제님, 네. 일단 앉아요. 그래요. 그래요. 들어봐요. 앉아요.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 지키면 돼요. 그럼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와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 같은 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만 지키는 게 정확한 겁니다. 아멘. 형제님, 그러지 말고 일단 앉아요.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서로 나눠보면 네. 되죠. 진리는 나눌수록 앉아요. 분명해져요. 앉아요. 네. 앉아요. 모두 앉으시죠. 앉아요. 저 형제님, 목사님의 말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게 인류의 구원 사역이 끝난 거라면 주님은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 전서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죠. 말세에 주님이 돌아오시면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대로 보면 이런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요. 주님의 예언이 틀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형제님이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말세에 오시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목사님이 잘못 이끌었네요. 들림받기만을 기다렸지. 이 주님 말씀에 신경 안 썼어요. 네. 목사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네요. 네. 이제 못 믿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목사님은 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아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믿고 성경만 지키면 돼요. 예수 믿으면 성경을 지켜야죠. 근데 주님을 기다린다면 꼭 주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사역마다, 새 말씀마다 성경엔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지, 또 어떻게 하실지 이런 건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꼭 주님 음성에 마음을 기울여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럼 말세에 왜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지 알 거예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 당시에 했던 사역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이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되었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것이고 이신칭의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을 또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 얻은 것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를 사함받았음을 뜻한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보기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미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을 끝냈고 전 인류를 다 구속하였고 또한 음부의 열쇠도 가졌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의 사역이 일부분만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만 하였을 뿐 정복하지 않았고 더욱이 사람의 추한 사탄 몰골을 변화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된 육신이 비록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은 내가 성육신된 목적의 전부가 아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의 사역을 철저히 끝마치지는 않고 일부분만 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 너희 같은 죄인은 이제 갓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과정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지금의 너 같은 옛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또한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너는 속이 여전히 더럽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임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너의 믿음에는 과정이 하나 빠졌는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는 않은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만 될 뿐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에 한 단계가 빠졌기 때문이다. 바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이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이번 단계의 심판 형벌의 사역으로 사람에게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된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시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말씀의 심판과 형벌로 연단으로 부패함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번 단계 사역을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아멘. 아멘. 맞네요. 사매님. 네. 제가 있죠. 네. 형벌과 심판 사역의 실질은 인류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는 각기 부류대로 될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경로이다. 정결케 하는 사역만이 인류의 불의를 다 깨끗케 할 수 있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만이 인류의 패역한 것을 다 드러내어 구원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 분별해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을 다 분별해낸다. 사역이 끝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정결함을 받고 인류의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가 땅에서 두 번째로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이고 머지않아 인류의 안식의 날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형벌과 심판을 거친 뒤에 본색이 철저히 드러나고 그 후에 다 회멸되어 사탄처럼 더 이상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후에 인류 중에는 더 이상 이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징벌받을 대상이고 악한 자이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안식의 날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최종의 상선 벌학 사역은 전적으로 전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성결해진 인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전체 경영 사역의 마지막 단계이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면 은혜 시대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의의를 다 밝혀주셨어요. 네. 형제님,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한 거라고 보시나요? 목사님의 말이 성경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의 그 말은 순전히 관념과 상상이 아닌가요? 맞아요. 목사님이 상상으로 말하셨네요. 그러게요. 맞는 말 같아요. 은혜 시대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구속의 사역이에요. 사람을 죄에서 속량해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주신 거죠. 예수 믿고 죄를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됐어요. 맞아요. 그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본질적 의의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 얻고 죄사함은 받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속에 죄짓는 본성과 사탄의 성품이 계속 남아있어 여전히 죄에 묶여서 거짓말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교만하고 간사하고 탐욕스러워 자기 생각만 해요. 설령 주를 위해 사역한데도 천국의 보상을 위해 하는 거죠. 일단 핍박 환란이 닥치면 주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등집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늘 하나님과 맞서고 거역하는 자가 들림받아 천국 갈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 얻은 게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해짐을 뜻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얻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도 아니요. 주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겠어요?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맞아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인류 구원사역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선 사람을 완전히 얻지 못했으니까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초로 진리를 말씀해 심판의 정결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사역이 사람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의 사역이 끝나야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 철저히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정말 와닿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일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으로 모든 사람이 드러나 부류대로 나뉘게 됐어요. 주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육신을 부인하고 정죄한 자는 다 드러나 도퇴됐죠. 마지막에 재난에 빠져서 벌받을 겁니다. 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으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 수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허벅지 주리. 아멘. 아멘. 우리 고기 이상 맞아요. 오늘 생명의 생물을 값없이 얻었네요. 계시록에 주님이 이루셨던 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건데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신 모습이죠. 인류가 성결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며 사람은 그의 나라에서 백성이 되고 더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죠. 그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 완성된 상징이에요. 아멘.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알게 되네요. 네. 형제자매님, 그럼 지금 인류는 성결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나요? 아니요. 사탄 마귀의 부류가 멸망됐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다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났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네요. 목사님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 대요. 네, 미혹한 거죠. 다 잘못 가고 있었네요. 그러게요. 목회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한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에 잘 맞나요? 아, 맞죠. 그게 주의 말씀을 멋대로 왜곡한 게 아닌가요? 주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 미혹하는 게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님은... 형제님, 예수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말세에 주님은 착한 종, 악한 종,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른댔어요. 또 계시록엔 말세에 이긴 자를 만든다고 예언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다고 했지요. 다 주님이 돌아오셔서 이루실 사역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악한 종, 착한 종,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다 드러내셨어요. 게다가 이긴 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체험한 간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중국 공산당의 잔인한 박해를 받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교인들이 공안에 신고해 옥에 갇히고 가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맞아요. 종교계가 하나님을 대적한 본질과 본색도 다 드러나 하나님께 미움과 저주를 받아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못 보시는 겁니까? 목사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구원사역이 끝난 걸로 단정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세 사역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정말 미혹하고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이제 너무하네요. 알겠네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건 구속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지 인류의 구원사역을 전부 끝냈단 얘기가 아니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곡해한 거잖아요. 아, 그러게요. 목사가 우리를 구덩이에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 다 맞네요. 근데 전능자를 돌아오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인정 못하죠.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린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성경에 없는 건 믿어선 안 되죠. 형제님 가시죠. 주님의 말씀을 곡해 한 거였네요. 진이언과 소결이 다시 양을 못 훔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해야죠. 좋아요. 양들을 위해선 그렇게 해야죠. 바로 합시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죠. 좋네요. 진짜 그럴 걸 그랬어요. 한테 말할 테니 큰 길에서 만나요. 빨리 챙겨요. 아! 정말! 정말! 야 밤에 뭐 하는 거야? 아니 뭐예요? 입 닥치고 딸 어디 있어? 말해! 어서! 집에 없어요. 뒤져! 아,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왜 그래요? 역장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거요? 이렇게 함부로 뒤져도 돼요? 쫓아가! 저쪽이야! 쫓아! 빨리! 아! 쟤길 어디 갔어? 저쪽이야! 쫓아!
정재민님이 알려줘서 다행이지. 아니면 잡혔을 거예요. 네. 정말 위험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있는 한 복음 전하면 정말 언제 잡힐지 몰라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형제자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신목사가 신고를 하다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도도 안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자매님들을 공안에 넘기려고 하다니 정말 너무나 악독한 사람이네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사탄 정권과 짜고 제자들을 박해했잖아요. 맞아요. 목사가 우리를 신고하고 박해하면 여기선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럼 딴 데로 가면 되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은 온 종교계가 어둡고 황폐해요. 정말 잘 믿는 사람들도 목사나 장로의 구속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나타나심도 못 보고 있죠. 다른 데 가서도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부탁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라 시대 복음 확장에 전부를 바쳐야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정말 맞아요. 자매님,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면 더 신중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자매님, 어때요? 여보세요? 목사님! 양자매의 동방번개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네. 목사님이 제가 마음 굳힌 걸 보고 교회에서 저 출교시키고 접촉하지도 말랬대요. 게다가 위협까지 하면서 동방번개 설교 듣는 사람 무조건 격리시키고 믿는 사람은 다 출교시킬 거랬대요. 원래 정영재님, 이영재님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저희를 만나줄지 모르겠네요. 자매님, 그 두 분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신가요? 깨닫는 정도는요? 또 목회자들에 대한 분별력은요? 두 형제님 다 진리는 순수하게 깨달으세요. 교회에서 많이 추구하는 편이시죠. 아, 그래요? 네. 평소에도 목사님하고 변론을 하세요. 분별력은 있어요. 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들 신고하자고 할 때 그분들이 계속 반대했어요. 그게 주님을 파는 거고 죄 짓는 거라고요. 전 둘 다 인성도 좋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봐요. 그 정도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줘야죠. 하나님은 착하고 진리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니까. 맞아요. 잘했네요.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으니 우린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여주고요.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받아들이겠죠. 그럼 내일 그쪽에 같이 가봐요. 좋아요. 네. 내일 가죠. 가시죠.
정영재님, 이영재님,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계속 나누죠. 예. 네. 아, 제가 그럼 좀. 목사님, 저 여자예요. 아, 목사님 오셨어요. 네, 목사님 오셨네요.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누가 여기 와서 전도하랬어요? 허락은 받았어요? 그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고생하며 키운 거고 이 양들은 다 우리 거예요. 맞아. 우리가 양육할 거예요. 그럼요. 허락도 없이 함부로 전도를 하다니, 이건 양도둑이야. 겁대가리가 없어들. 그러니까 말이야. 목사님, 누구든 다 하나님의 양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의 양이라고 하시죠?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양들이 하나님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자기 양이라고 하면 염치없지 않나요? 어디서? 주의 양을 뺏으려고 하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세요? 형제자매님, 우리도 분별을 해야 해요. 악한 종이 뭔지,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죠. 주님은 돌아오셨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건 형제자매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요. 이걸 왜 꼭 허락을 받아야 되죠? 목사님도 분명히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놓고 앞장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참 도를 알아보지는 않고 가로막고 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그럼 그게 주님의 뜻에 맞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목사님, 지금 이런 게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앉아서 얘기하죠. 자, 앉아서 얘기해요. 다들 앉아요. 앉으세요. 다들 먼저 앉아요. 목사님, 다들 수년간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오셔서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한다고 증거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앞장서서 알아봐야죠. 뭘 알아봐요? 이 사람들 말하는 돌아오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예 성경 근거가 없어요. 맞아요. 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들 한번 찾아봐요. 어서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주님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땐 천지가 다 흔들리고 모든 눈이 볼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 있어요? 우린 왜 들림받지 못했죠? 예. 여러분, 확신컨대 구름 타고 오신 예수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전하면 다 이단이고 가짜예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럼요. 더 들으면 안 됩니다. 맞는 것도 같고 그 구절하고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성경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많잖아요. 정말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방식 하나뿐이라고 확신하세요? 장담하시나요? 주님이 그러셨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아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 예언에서처럼 주님은 도적처럼 인자로 임하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 등등은 다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 말고도 은밀한 강림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네. 그럼 뭐가 그래요? 그렇죠. 정말 목사님 관점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방식뿐이라면 은밀히 오신다는 이런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다 아시지만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땐 큰 능력과 영광으로 만민에게 나타나시죠. 그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가 흔들리고 모든 눈이 보게 되죠. 근데 주께서 구름 타고 오는 방식만 있으면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럼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도둑처럼 오시는 것과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면 만민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누가 감히 맞서고 정죄해요? 그렇죠. 그럼 주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게요. 목사님,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많은 재림의 예언을 두고 전면적으로 상고하지 않고 그냥 한두 구절로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단정 지으면 너무 주관적이죠. 그럼 잘못 이끄는 게 아닌가요? 목사님, 정말 주님은 구름 타고 오는 방식 하나뿐이라고 장담하시나요? 그러게요. 정말 장담을 못하겠네요. 장담이야 못하죠. 주님의 예언은 분명하잖아요. 오실 때면 인자의 임함이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 그게 다 성육신을 두고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몰랐을까요? 아, 그러게요. 주님은 인자로 임하고 도적처럼 온다고 여러 번 예언하셨는데 우린 왜 다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큰 잘못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러게요. 보고도 몰랐어요. 형제자매님,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먼저 성육신에 은밀히 강림하셔서 진리를 말씀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보좌 앞에 온 사람들을 깨끗케 하고 구원해 네.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만드시죠. 그 이긴 자들이 다 만들어지면 성육신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대재난이 떨어지고 그 다음 구름 타고 만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혹시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소위 각 성도에게 알리겠다. 너희가 육안으로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직접 볼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때이다. 그때 너는 가슴이 매우 벅찰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는가?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볼 때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징벌받는 때이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났음을 선고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버락하는 때라는 것을.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에 오직 진리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되었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한 자들은 영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만 믿으면서 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 도를 베푸는 예수는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다시 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 완고하고 교만하며 자만한데 그런 페르나가 어찌 예수에게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알겠네요. 재림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주님은 먼저 육신으로 은밀하게 강림하셔서 이긴 자들을 만드신 다음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네요. 지금까지 목사들 말만 맹신하면서 구름 타고 오는 주님께 들림받기만 기다렸잖아요. 주의 음성을 찾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않았죠. 그러게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런 증거를 들었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목사들 말만 들으면서 참 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따라 말세 사역을 판단 정죄했더라면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는 믿으면서도 대적하는 자가 됐을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게요. 잠시만요. 끔찍했어요. 형제님, 저분들 말이 성경에 맞는 건 인정은 하는데. 그럼 알아봐야죠. 그런데 그렇죠. 주님께서 정말 오셨다면 제가 모를 수 있습니까? 맞네요. 예,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낼 필요 없죠. 두 분은 교회의 사역자예요. 사역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동방번개와 접촉한 지 며칠 만에 미혹될 줄 몰랐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분별이 없어요. 주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죠. 다시 성육신으로 왔다고 증거하면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벗어났다면 아무리 진리라도 가짜니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동방번개를 알아보는 건 양들을 다 구덩이에 넣는 거고 배신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목사로서 양들을 지키고 참도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 이제 동방번개는 접근 금지입니다. 자, 자, 그만들 가세요. 가세요. 목사님, 참도를 알아보는 건 형제자매들의 자유예요. 왜 강제로 막으세요? 목사로서 이러셔도 되는 건가요? 조용히 해! 양청! 이미 출교된 사람이 어디서 함부로... 알바요! 자매님들 얼른 들어와요. 여기 비운 지 오래돼서 지저분해요. 자, 앉으세요. 목사님이 여긴 몰라요.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지내세요. 네. 좀 쉬세요. 제가 할 테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정말 너무 나쁘네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악한 종으로 드러났네요. 정말 몰랐어요. 자매님. 네. 일단 빨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방법을 알아봐야 해요. 네. 그래요. 조자매한테 물어볼게요. 거기서 해도 괜찮은지. 그럼 좋죠. 네. 다들 모이라고 할게요. 네. 좋아요. 네. 아유,
완전 밀실인데요. 어서 들어와요. 너무 감사하네요. 앉아 여기 참 좋네요. 네, 여기 좋네요. 자, 다들 앉으시죠. 자, 앉으세요. 곳이 있었네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기 자매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좀 물어볼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성경과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사역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요즘 자매님의 교제를 들으면서 저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육신을 입은 인자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거. 그건 성경과 맞는 거죠. 그럼요. 전에는 성육신의 진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 사탄 공산당과 종교계 목사 장로들의 유언별을 맹신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랬죠. 말세 사역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알고 싶네요. 대체 성육신이란 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성육신이라고 확신하셨나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한 진리입니다. 네.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제님,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긴 해도 성육신이란 무엇인지, 성육신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죠. 아마 몇천 년 동안 이 진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모르고 살았죠. 그렇게 말이죠.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를 보면 유대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정죄를 받았어요. 말세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진리를 말씀해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또 정권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핍박과 정죄를 당하고 세대에 버림받으셨죠. 예, 맞아요. 그게 충분한 증거예요. 인류는 성육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성육신한 하나님을 쉽게 평범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오한 성육신의 비밀을 인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부터 보시죠.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들어봐요. 읽겠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육신에서 나타난 것이고 육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들 중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하면 일단은 육신이어야 하고 그것도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의 함의는 육신에서 역사하고 생활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실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정상 인성이 있는 그리스도는 영이 실제화되어 정상 인성이 있고 정상 이성이 있으며 두뇌의 사유가 있는 그런 육신이다. 실제화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정상 인성이 있는 육신에 거하는 것이고 정상 인성이 있는 육신을 통해 자신의 신성의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화, 즉 말씀이 육신된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인데 이 육신은 육체에 속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혈기에 속하지 않는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있는데 그의 신성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 인성은 육신에서의 모든 정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말씀에 권세가 있죠.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예.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된 이상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소실을 선포할 것이며 성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며 길을 가리켜준다. 하나님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절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할 바가 없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발표한 성품과 말씀에서 확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 혹은 참도인지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그의 실질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의 관건은 그 실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네요. 형제자매님, 말씀을 보시니 좀 이해가 되시죠?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실제화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정상 사람과 다름없어 보이죠. 거대하지도 비범하지도 않고 의식주도 평범한 사람과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사람과 접촉하시고 같이 지내고 계시죠. 아무도 그가 성육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이 내주에 신성이 있지만 사람의 육안으론 볼 수 없죠. 단지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비밀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음성을 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 지혜를 나타내심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는 인류를 속량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은 전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죠. 최종엔 그리스도의 역사와 말씀으로 모든 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은 아무도 할 수 없고 감당도 못해요. 아멘. 그러시니까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씀하고 사역해도 정상 인성에서 하시니 사람에겐 평범한 사람이 말하고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적이고 진실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증명이 되죠. 그 평범한 인자가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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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예수님도 같았잖아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주시면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며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죠. 주님만이 회개의 길을 주실 수 있고 인류를 속량하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사역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나타내시고 아멘. 아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보여주셨죠. 아멘. 그걸로 주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심을 알게 됐어요. 아멘.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성육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인지 확정하려면 중요한 건 그의 말씀과 사역을 봐야 해요. 진리를 말씀하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 사역을 한다면 그가 바로 성육신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정말 큰 걸 알았습니다. 깨달음을 말씀. 그러니까요. 말씀 정말 오늘 큰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저희도 말세 사역을 알아볼 때 다 많은 말씀을 보고 교제를 통해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취지와 비밀, 사탄이 인류를 부패시킨 과정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 말세의 심판 사역으로 이긴 자를 만드는 과정,
성경의 내막, 육신으로 오셔서 하는 사역의 비밀. 하나님이 각 부류를 나누시고 각 사람의 결말을 결정하는 근거,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는 과정 등등을 다 알려주셨죠. 또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사탄 본성과 성정도 다 드러내셨어요. 저희는 말씀의 심판을 받으면서 인류가 사탄에게 깊이 부패된 걸 보게 됐어요. 본성은 다 교만하고 순종이 없고 정말 이기적이죠. 맞아요. 사는 모습은 정말이지 사탄과 다름이 없어요. 예전에 한 교회를 맡았었는데 교만하게 훈계만 했었어요. 저는 성경도 잘 알고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남보다 높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장점도 좋은 체험도 다 무시했어요. 정말 교만했고 이기적이고 간사했죠. 뭐든 다 제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선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며 살게 됐죠. 믿음으로 헌신한다 하지만 복을 위해, 보상을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익과 부딪히면 먼저 오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배반도 했어요. 한 번은 가족이 크게 아팠는데 원망을 했었죠. 난 헌신을 하는데 왜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냐고요. 주의 일로 고생하는데도 가족의 평안도 없냐고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때의 실패를 돌아봤어요. 저는 항상 사탄의 성정을 드러내고 양심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정말 사람다운 모습이 없었죠. 그러니 제가 미워 저주했어요. 그제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진리와 성정 변화를 추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며 진정으로 체득한 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경외심이 조금 생기면서 악을 멀리하게 되고 생명 성정도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부패 성정도 줄었고 아멘. 많이 겸손해지게 됐고 하나님과 거래도 하지 않고 진정한 순종을 가지게 됐죠. 그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한 결과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게 실제적인 거죠. 이런 게 실제적인 거죠. 형제 자매님,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역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열어주겠어요? 누가 죄 짓는 근원을 밝힐 수 있나요? 누가 말세 심판 사역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사역하지 않으시면 누가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성육신 뿐이지요. 네.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그분이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이시고 말세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큰 실제 하나님이시네요. 자매님의 교제를 들으니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합니다. 우린 이제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알게 됐고 우리가 죄악을 벗고 구원받는 길도 알게 됐어요. 이런 진리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혼자 어둠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확신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신 주님이신 게 정말 맞아요. 아멘. 하나님만 진리를 말씀하고 비밀을 여시고 사람을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돌아와 이미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셨다니. 네. 두 분이 말세의 심판을 받으며 많은 진리를 깨달은 것도, 생명 성장이 변화받은 체험도 정말 부럽습니다. 우린 정말 불쌍하네요. 그동안 목사 밑에서 멋모르며 지내며 그들의 허튼 논리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목사를 따라 부인하고 저버렸으니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목사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갔었어요. 정말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로 두 분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에요.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좀 더 볼까요? 네. 네. 좋아요. 저쪽으로 갔어요. 빨리 가봐요. 빨리 어서요. 삐끗했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가요. 빨리 어서 나선 거 말고 가다니까. 빨리. 어서. 시민아. 어서. 시민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요. 어서 안 돼. 자, 빨리 빨리. 여기다. 빨리. 자. 야. 어디 있냐? 뛰어. 잡아. 잡아. 질러 주지 말. 야, 너 다시 한번 묻는다. 여기서 전도하라고 누가 보냈어? 교회 책임자 누구야? 말 안 해? 이게 인연이 아직 살만한가 본데. 기다려봐, 죽여버릴 테니까. 소장님. 좀 나왔어? 아주 독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네요. 네. 그래. 내일 강력반 가서도 버티나 보자고. 잘 보고 있어. 예. 하나님, 공안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힘을 주세요. 화장실 왜 이리 자주 가? 짜증나게. 빨리 가! 앉아. 저 호경사, 내 컴 다운됐는데 좀 봐줘. 어? 네.
하고 잘 좀 해봐봐. 아니 이렇게 도대체 너 움직인지 잘 아직이야? 여기다 속썩이네. 그러게 말해요. 서둘러 빨리 빨리. 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죠? 아직도 되는 거야. 아, 예산만 기다리지 말고 이번 그 벌금은 그냥 컵을 바꿔달라고 하시죠. 어, 어떻게? 그 이제 도망갔어요. 뭐? 빨리 찾아봐. 네.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도망쳐서 다행이에요. 도망은 나왔는데 지금 아마 혈안이 됐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지만 형제 자매님들 어떨지 걱정되네요. 하나님, 여기 형제 자매들은 이제 막 받아들였는데 적 그리스도 세력에 광적인 방해가 덮쳐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육을 해줘야 하는데 공안이 저희를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부탁을 완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분들은 이제 막 말세 사역을 받아들여서 아직 연약해요. 목사 장로가 계속 미혹하고 방해하고 있을 텐데 양육 시기를 놓치면 흔들리고 넘어질 거예요. 네. 아니면 양자매님하고 얘기해보죠. 어떻게든 예배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요. 형제님, 지킬 사람 정했어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네. 자매님, 어, 형제님, 거기 박스는 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해요. 거기 박스는 앉아도 되니까. 잡혀갔대서 걱정 많이 했어요. 네. 네. 아유, 기도 많이 했는데 아유, 이렇게 도망 나오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럼요. 아, 네. 아, 형제 자매님, 앉아서 얘기해요. 네. 네. 자, 선생님, 앉으시죠. 자, 앉아요. 네. 아, 자, 앉아요. 형제 자매님, 요즘 조목사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휴. 요즘 다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날 조목사 무리가 공안 데리고 온 거 보고 다들 진짜 화났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다 주님을 파는 악행이라고 심각히 말했는데.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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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사는 듣기나 했는지 계속 겁박하고 방해했어요. 뭐 동방번개 믿으면 출교라느니 동방번개 전하면 신고한다느니. 예, 맞아요. 예, 정말 그랬다 그랬어요. 너무했어. 맞아요. 목사나 장로나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더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 사역 앞에선 알아보기는커녕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하고 거기다 증인들까지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네. 너무나 그런 말이에요. 예. 너무나까지 악행까지 그렇게 하죠. 그걸 보니 주님이 사역하시던 게 생각나더군요. 유대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권력자들과 손잡고 주님을 정죄하고 죽였고 제자들까지 핍박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네, 맞아요. 예수님 사역으로 유대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드러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에서 말세의 종교계 목회자들이 다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사역이 실제적이고 지혜롭네요. 실제적이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단 말뿐이지 그들의 행위는 외식과 기만과 미혹뿐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정말 그래요. 네, 맞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정말 위선적인 목회자들의 본색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몰랐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 목회자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성경도 잘 알고 늘 설교도 해주고 하니 주님 오실 때면 그들이 잘 알 거고 주님을 맞이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돌아와 심판 사역을 하고 많은 진리를 주셨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게요. 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주의 음성인 걸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네. 근데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도 않고 주를 맞이하게 이끌지도 않고 되려 하나님 사역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네.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남들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원인을 알 수 없네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바리새인인지요?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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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매님, 소자매님,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도 궁금해요. 분간이 잘 안 가요. 네. 아주 좋은 주제네요. 주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죠. 바리새인 목회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외식하는 본질을 간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몰라서죠. 주님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이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도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알아야 할 문제죠. 예, 맞아요. 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잘 알아야 되죠. 종교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목사가 성경도 잘 알고 설교까지 할 수 있으니 주님 오시면 목사는 알 거고 앞장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들의 말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전해줘도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우매함이 아닌가요? 목사가 성경에 해박하고 설교도 잘하면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인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성경 지식만 알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바리새인도 성경은 잘 알지만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잖아요. 네. 바리새인은 성경 지식도 많았는데 주님이 사역하시며 수많은 진리를 주셨을 때 왜 주님의 음성을 몰랐을까요? 왜 주님을 정죄하고 맞섰을까요? 아, 네. 이런 실제적인 문제는 아무도 간파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면 뭘 갖춰야 할까요? 적어도 진리와 성경 지식이 뭔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육신만이 진리를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멘. 그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럼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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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성경 지식만 알고 주의 음성을 모르는 데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특히 본성이 진리를 증오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 사역을 알아보지도 않고 대적하고 정죄할 거예요. 맞아요. 정말 위험하네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전형적인 본보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알아보지는 않고 주님을 증오하고 정죄했죠. 그게 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본질을 정통으로 찔러 폭로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진리를 증오하고 말씀을 증오했으니 많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걸 보고 자기 지위와 밥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을 미워한 거고요. 그들은 일단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는 주님을 따를 사람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럼 자기 지위와 밥줄도 지키게 되고요. 그게 그들이 주님을 증오하고 죽인 근원입니다. 네. 완전히 진리를 증오하는 그들의 악마 실체가 드러난 거죠. 맞네요. 지금 보니 그렇네요. 그러게요. 형제 자매님. 그럼 이제 오늘날의 종교계 목회자들을 보시죠. 그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사적 원한이 있나요? 없죠.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원인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진리를 증오하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종교계가 뒤흔들리고 잘 믿던 사람들이 속속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니 자기 지위와 밥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 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읽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고까지 해요. 그걸로 종교계 목사들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악마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 종교계 목회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근원에 대해서 조금 분명해지셨나요? 예, 네. 맞아요. 이제야 잘 알겠어요. 종교계의 목사 장로들은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다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어쩐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 반감과 증오심을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눈에 쌍심 찍혔다 했어요. 무슨 원수를 본 것처럼. 맞아요. 욕하고 때리고 공안에 신고도 하잖아요. 아휴, 그게 정말 악마가 아니고 뭐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다 드러나는 거죠. 진실로 믿는 사람이 맞는지, 본성이 착한지, 아님 악한지는 진리를 대하고 하나님 역사를 대하는 자세에서 다 드러납니다. 네, 맞아요. 네, 맞네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을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을 빌려드렸죠. 며칠 보시더니 저한테 이 말씀이 진리인 거 인정한다. 하나님께 난 거다. 근데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받아들이면 총회에서 날 정죄하고 교단에서 쫓겨날 거다. 목사 자리 잃으면 우리 가족 생활비는 누가 주냐요? 무슨 그런 말을 다 해요. 그러게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목사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명예 지위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위해선 진리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탄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맞아요. 안타까운 건 온 종교계에 목회자들의 그런 실상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폭로하고 정죄하신 말씀으로 외식하는 목회자들의 실상을 분별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우매함이에요. 이야, 정말 그렇네요. 네.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하시면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을 다 폭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부터 좀 볼까요? 좋아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볼까요? 누가 읽어주세요. 제가 읽죠. 네.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또 24, 25절, 33, 34절 보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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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볼까요? 네. 네. 형제님, 아, 여기. 네. 형제님. 기쁘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은가? 너희는 바리새인의 실질을 알고 싶은가?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것은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씀한 진리의 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에 대해 알지 못한 연고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란 이름만 헛되이 지키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실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의 실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원칙은 당신이 가르치는 도가 얼마나 높든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든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들의 그런 관점은 매우 그릇되지 않은가?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아멘. 제가 읽을게요. 큰 교회당에서 성경을 보는 자들은 온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취지를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쓸모없는 소인배들이고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교훈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걸지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이런 자는 모두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들이고 바른 길에 들어서려는 사람을 고의로 방해하는 마귀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심신이 건장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끄는 적 그리스도이고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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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제적이시. 저도 읽을게요. 각 교파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모두 성경을 단장 취의하여 상상에 따라 해석하며 모두 은사와 지식으로 사역한다.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는 어쨌든 지식이 좀 있어 도리를 좀 말할 줄 알고 사람을 구슬릴 줄 알고 수단도 좀 쓰기에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어가고 다 속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명의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그를 따르게 된 것이다. 참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는 하나님 믿는 건 지도자한테 물어봐야죠 라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하니 큰일이 아니겠느냐. 그럼 인솔자는 뭐가 되었느냐. 바리새인이 되고 거짓 목자가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되고 참도를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아멘.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아멘. 목사님, 정말 참 진리를 받는데 걸림돌이네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일찍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본질을 다 폭로하셨는데 우린 수없이 성경을 보면서도 제대로 몰랐어요. 네, 맞아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교계 바리새인 목사들의 외식하는 본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다 밝혀주시고 나서야 주님이 은혜 시대에 하신 말씀도 깨닫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부패된 인류는 정말 마비됐어요. 그렇죠. 말세에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을 보이셨어요. 두 번 육신으로 오셔서 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본질을 드러내셨을까요? 왜인가요? 그러게요. 왜죠? 이 종교계 바리새인 목사들은 외식하고 미혹을 잘해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들은 많고 많은 성경 이론과 신학 지식을 채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자기를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며 자기를 숭상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래요. 그래요. 겉으론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 경외심과 순종이 없어요. 좋은 행위는 조금 있죠. 늘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며 종교의식을 지키지만 다 보여주기에 불과해요. 네, 네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할 줄 모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성도를 이끌어 말씀을 체험하고 계명을 지킬 줄 모르죠. 본인들도 말씀의 체험이 없고 진리의 실제가 없으니 예배에서 성경 이론이나 글귀를 가지고 미혹하고 숭상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없어요. 모든 행위를 보면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분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자기 목사가 좋다고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대부분이 목회자는 주님이 세우셨으니 영적 부모라고 생각해 무조건 믿고 순종합니다. 심지어 참도를 알아보고 주를 맞이하고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큰일도 목회자들의 결정에 따라요. 더한 건 목사들이 말세 사역을 증거하는 사람을 신고하라고 시켜도 그대로 따릅니다. 또 그들의 언행이 주님 말씀에 맞는지 성경에 맞는지조차 분별을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목사를 믿는 건가요? 목사는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모은 게 아닌가요?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닌가요? 맞아요. 악한 종이 분명하네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실 때 목사들은 양을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손에 꽉 틀어지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참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과 맞서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게 하나님과 맞서는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그러게 맞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종교계 바리새인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를 말씀해 인류를 속량하고 구원하심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대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맞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요?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저주받아 마땅치 않은가요?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목회자들을 안 드러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된 그들의 악마 본성을 알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없어요. 참 불쌍하죠. 그러면 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회자들의 진짜 본색을 이젠 아시겠죠? 네, 맞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니 분별이 생겨요. 이런 교제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바리새인에게 화 있다고 저주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목회자들한테 맞춰본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고 그들을 맹신만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심판 사역이 없었다면 평생 주님을 믿어도 그들이 말세의 적 그리스도란 걸 몰랐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저 바보처럼 영적 부모로 생각하고 분별 없이 맹종하면서 그들 따라 악행을 해도 몰랐을 겁니다. 정말 지옥까지 따라갈 뻔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조호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들을수록 밝아지고 분별이 생기네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날마다 성경 이론이나 신학 지식을 가르쳐도 하나님 앞으로 가긴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목회자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상관도 않고 정말 악독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저주받아야 합니다. 네. 저주받아야죠. 그럼요. 저도 알겠어요. 목사를 따라서 믿다간 아무 진리도 얻지 못하겠네요. 맞아요. 결국엔 저들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해 벌만 받겠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계속 찾아와 말세 사역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대재난도 코앞에 왔는데 정말 위험했어요. 네. 여기서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정말 재난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맞아요. 천국은 꿈도 못 꾸겠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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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목회자들 정말 괘씸하네요. 그래요. 그들을 내치고 하나님 따릅시다. 사탄을 내치고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매는 지금 공안이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있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요. 네. 마침 이 지역도 전할 만큼 전한 듯하니 저희도 떠나야 할 것 같네요. 공산당의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계속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니 다 하나님의 지혜죠. 아멘. 그러네요. 맞아. 아멘.
나 당장 나가요. 너 어디서 감히? 당장 나가. 지금 빨리 가버려. 어? 꺼지지 못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어? 빨리 따라가. 거기서, 거기서. 멈춰. 이 여자 본 적 없어요? 네. 못 봤어요.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소아. 얼른 와요. 아, 왔어요. 10년 감수했어요. 이제 변장은 꼭 하고 다녀야겠어요. 왜요? 또 공안 봤어요? 네, 공안이 진자매 사진 들고 탐문 중이에요. 그래요? 자, 앉아요. 네, 앉아요. 놀랐어요.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네. 여기도 이젠 안전하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두 분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어요. 네. 아, 공산당이 온 중국을 그냥 확 틀어막고 있네요. 정말이지 틈이 없어요. 마귀 감옥 같네요. 어딘들 안 위험하겠어요. 공산당 악마는 크리스천들 씨를 말려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러게요. 네. 아, 자매님. 지금 위험한데 해외로 피하신 건 어때요? 어? 그러네. 맞아요. 주님이 그러셨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로 가면 인권도 있고 신앙 자유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되기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맨날 이렇게 숨어 다니며 살 필요도 없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를 봐도 크리스천들이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핍박과 살육을 겪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도 중국 공산당의 광적인 핍박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은 또 이런 방식으로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려나 봐요. 네. 정말 가능하다면 저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네요. 그건 제가 알아보죠. 정부에서 오래 일해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 잘 됐네요. 아, 잘 됐네요. 네, 잘 잤어요. 차 좀 들어요. 내가 짊어진 중임과 내가 받은 부탁 그리고 너의 책임을 너는 다 알고 있는가? 너의 역사적 사명감은 어디에 있는가? 너는 다음 단계 사역의 진전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이겠는가? 너의 임무는 매우 중하지 않은가? 천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